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탱입니다. 오늘도 북한산 왔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불광역으로 시작해서 족두리범 그리고 참화고덕길 향로봉을 지나서 불광능선으로 해갖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오늘도 안산하길 감사합니다. 오늘의 출발은 불광동 대호아파트에서 시작합니다. 삼한파크 골목길로 좌회전합니다. 들깨 잡이용 포획틀이 있네요. 요즘 산마다 들깨 떼들 때문에 문제가 많죠. 대호 탐방소를 지나 쪽두리 봉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코스는 조망 맛집 코스입니다. 5분도 안 올라왔는데 조망이 터집니다. 도봉산 여성봉과 같은 여성스러운 바위가 있네요. 한 20분 산행하면 암릉이 시작됩니다. 바위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위로가 있어요.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라 시야가 영 안 나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인천과 강화까지 다 보입니다. 오르고 또 오릅니다. 족두리봉까지 계속 암릉길입니다. 조심조심 하세요. 족두리봉 정상까지 다 왔습니다. 불광사 쪽 갈림길입니다. 족두리봉은 위험 구간입니다. 조심조심 하세요. 드디어 족두리봉에 섰습니다. 멀리 비봉 능선과 기자 능선이 보이네요. 족두리봉의 명물인 절벽 위에 산불 감시 초소입니다. 봉우리 모양이 족두리를 쓴 것처럼 보인다 해서 족두리봉입니다.
올라왔으니 내려가야지요. 향로봉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지나온 족두리 봅니다. 향로봉 갈림길에서 탕춘대 공원 지킴이 터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북한산에도 차마고도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차마고도길로 들어섰습니다. 고도길입니다. 탕춘대 능선에서 향로봉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서 비봉 쪽으로 가야 해요. 이 길은 향로봉 우회길입니다. 오늘의 깔딱 계단길입니다. 힘을 내어 한 발 한 발 올라갑니다. 향로봉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산 능선들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오르면 내려가야지요. 기자 탐방서 쪽으로 길을 잡습니다. 의상능선 뒤로 삼각산이 보이네요.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겨울철에는 컵라면을 보온통에 넣고 물을 부으면 따뜻하게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바위가 미끄러워요. 조심조심. 기자능선 명물인 대머리 바위가 보이네요. 다른 말로 전두환 바위라고도 한답니다. 지나온 산행길이 멋지네요. 하산길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발바닥 바위라는데 발바닥 같나요? 저는 곰 발바닥 같습니다. 대머리 바위 또는 전두환 바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바위보다 봉우리에 가깝습니다. 앞산에 빙폭도 보이네요. 마지막 암릉길을 내려갑니다. 오늘도 안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